오늘은 간단하게 좀 하고 넘어갈게요. 전류관계, 전류. 전류관계, 전류식이 있죠? 전류식. 전류. Q는 IT라는 식이 있죠? 이런 식들 꼭 좀 기억을 좀 해 주시고요. 전류, 전류, 전류가 뭘까, 그런 것들. 여기서 보통 이런 식을 이용해서 뭐 전류, I는 T분의 Q라든지 이런 식들은 꼭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고 숙지를 해야 됩니다. 관계. 그리고 전압 관계. 전압. 전압이 뭘까? 이런 것들. 전압 관계. 또, 예를 들면은 W는 QV. 줄이죠? 줄. V는 Q분의 W다. 단위는 뭐죠, 이게? 단위는? 단위는? 볼트. 또는 줄 퍼 쿨롱. 이렇게. 볼트도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된다. 이런 식들은, 단위들은 꼭 좀 기억을 해야 돼요. 알겠죠? 꼭 좀 기억을 해 주시면은 굉장히 아주 시험 나오더라도 아주 기본적인 사항들이니까 그걸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저항 관계. 저항. 저항. 저항도 꼭 좀 깊이 좀 기억을 해야 돼요. 저항. 여기서 기록해 보겠습니다. 저항. 여기서 이제 보통 나오는 게 그 고유저항 관계. 고유저항 관계. 고유저항. 고유저항하고 고유저항의 역수가 또 뭐죠? 고유저항 전도율.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도전율. 이런 관계. 저항을 나타내는 식은 어떻게 표시하죠? R은 이걸 로 S분의 L이든지 뭐 아니면은 또 뭐 A분의 L이든지 이렇게 표시합니다만은 이렇게 이렇게 표시하죠? 이렇게 꼭 좀 이걸 기억해 주시고. 이게 로가 뭐죠? 고유저항이에요. 고유저항. 고유저항의 역수가 뭐죠? 고유저항의 역수가 뭐라죠? 네? 고유저항의 역수. 보통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이렇게 고유저항의 역수. 고유저항 이렇게 표시한다. 이제 해주시고. 고유저항의 단위. 고유저항. 고유저항. 고유저항의 단위가 이렇게 되죠? 이렇게 5m 되죠. 이거 5m는 어떻게 되죠? 단위가? 5m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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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10에 몇 승이죠? 10에 2승 어떻게 돼요? 옴 센티메타. 10에 2승이니까 그게 되죠? 네. 그 다음에 이거는 또 미리 고치면 어떻게 돼요? 10에 10에 몇 승? 10에 6승. 옴 미리의 제곱 퍼 메타. 이걸 이해하시죠? 이해가 되죠? 이해가 안 돼? 이걸 보면은 이를 볼까요? 이걸 볼까요? 여기서 옴 메타 자승 퍼 메타가 되겠죠. 이래야 되죠. 이 식을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자승하면은 없어지고 그렇게 되겠죠. 그래야 되죠. 그러면은 메타의 자승은 얼마죠? 미리로 바꾸면은 미리로 바꾸면은 자승이니까 1 미리로 바꾸면은 미리 바꾸면은 자승이 되겠죠. 이게 자승. 자승. 예? 얼마일까? 1000. 1000.
천. 천. 미리에. 자승이니까. 자승이에요. 천. 그러면 10의 3승에 자승이니까 10의 6승이 되겠죠. 곱하기 제곱미터 자승.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까? 여기까지 이해가 돼? 10의 자승이니까 10의 3승의 자승이니까 10의 6승이 되겠죠. 이해가 이해가 되죠? 이해가 돼? 근데 굳이 왜 저렇게? 응? 미리로 표시하려니까. 미리로 표시. 같단 얘기, 같단 얘기. 센치로 하나, 미리로 표시하나, 메타로 표시하나, 같은 수니까. 이해가 돼? 이해가 되죠? 되게 이렇게 표시를 해요. 이렇게. 그래서 보통 여기를 이제 앞으로 내서, 어때냐? 10의 6승. 이렇게 표시를 해요. 이렇게 표시를 한다. 이러면 단위는 항상 메타로만 표시할 수 없으니까, 센티메터로 표시할 수 있고, 미리로 표시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표시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표시를 한다. 이식하고 또 이식하고 이식 해주면 돼요. 암기 알겠죠? 메타로 표시할 수도 있고. 이러면 고유장은 메타당 몇 옴이냐, 고유장이 얼마냐, 아니면 센치메타당 고유장이 얼마냐, 또 밀리미터당 고유장이 얼마냐 나타날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있겠지. 그러죠? 그 물질만 다르니까. 물질마다 저항이 많은 장이 있고 아주 조그만 장이 있고 그러니까 표시하는 방법들이 달라진다. 이렇게 이것만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돼요. 그런데 시험 문제에서도 종종 나올 수가 있어요. 시험 문제에서. 자격시험에서는 이게 가끔 나옵니다. 자격시험에.